오늘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로 하겠어요. 어떤 김군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김군이 아이스크림이 가격이 어느 수준으로 주어질 때마다 그 사람이 먹고자 하는 양이 달라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는 표 3-1에 제시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각 가격에서 김군이 수요하고자 하는 아이스크림의 양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 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격이 낮아질수록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량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그림으로 옮긴 것이 바로 수요 곡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아온 수요 곡선이죠. 그러니까 이 수평축에다 아이스크림의 양을 재고 수직축에다가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쟀을 때이 김군의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는 이러한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는 곡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에 보는 각 가격에서의 수요량은 이 수요 곡선의 한 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량이 더 커진다. 이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수요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모든 법칙이 그렇듯이 예외는 있게 마련이죠. 이 수요 법칙의 예외가 되는 현상, 즉 가격이 내려갔을 때 수요량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줄어드는 현상은 두 가지 경우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기품제라고 부르는 상품이 있어요. 벌써부터 끊어지네. 기품제. 이 상품의 경우에는 그 상품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때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죠. 또 하나 이 수요 법칙에 의해서 현상은 소위 우리가 명품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돼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최근에 우리 경제에서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명품 브랜드라고 부르는 그 유럽의 그 유명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EU하고 우리나라하고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관세가 없어지니까 그 EU에서 들어오는 그 유명 브랜드의 그 상품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쪽에서는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리는 걸로 대응을 했어요. 한국 소비자들을 기가 막히게 잘 파악한 거죠. 그래서 가격을 올렸더니 오히려 수요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무슨 샤텍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샤넬 핸드백을 사서 놔두면 나중에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가격이 점차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오히려 수요량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이거는 이 소위 그 명품이라는 것이 과시적 소비와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과시적 소비라는 것은 비싸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남에게 자기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비쌀수록 더 매력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예외적 현상은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데 지금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유일한 수요량의 결정 변수인 양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의 가격도 수요량에 영향을 주지만 다른 상품의 가격도 아이스크림 수요량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주 더울 때 시원한 걸 먹고 싶을 때 아이스크림 아니면 빙수를 먹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아이스크림 한 통의 값이 5,000원이고 빙수 한 그릇의 가격이 6,000원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량을 결정하는데 빙수 가격이 갑자기 6,000원에서 6만원으로 뛰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더울 때 그 시원한 것을 빙수로 달래는 것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달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원한 것에 대한 욕구를 아이스크림으로 충족시키니까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게 되겠죠. 혹은 소비자들이 소득이 두 배로 뛰었다. 그럼 과거에 그 돈이 없어서 아이스크림을 못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수요량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소득도 영향을 주고 또 사람들의 선호 혹은 기호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줘요. 어느 유명 세계 유명 영양학자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걸 보면 아이스크림이 기적의 다이어트 식품이다. 다른 거 안 먹고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정말 몸이 날씬해지면서 내장 지방도 빠지고 근육이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가격이 그대로 있어도 아이스크림 수요량이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아이스크림 수요량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기에는 너무나도 머리가 복잡하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다른 상황은 고정돼 있다. 이 가정하에서 이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내려갔다.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움직여가죠.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수요 곡선상의 운동 Movement along the demand curve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그 아이스크림 그 자신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의 변화가 생기면 이 그림에서 나타날 길이 없어요. 직접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변수를 나타내는 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의 소득이 두 배로 뛰어서 과거에 아이스크림을 못 먹던 사람도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가격에서 아이스크림 수요량이 더 예전보다 커지고 이 가격에서도 커지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결과가 생기죠. 이걸 가리켜서 수요 곡선의 이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대상으로 삼는 그 상품의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 곡선 위에 운동이 생기고 그 이외의 변수의 변화가 생기면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사람들의 소득이 반으로 줄어가지고 과거에 아이스크림을 먹던 사람도 이제는 못 먹게 됐다. 그럼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그때는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을 배울 때 수요 곡선 위의 운동과 수요 곡선 그 자체의 이동을 구별해서 써라. 바로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대상으로 삼는 상품의 가격에 생긴 변화냐 아니면 그 다른 변수에 생긴 변화냐 이 차이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수요 곡선 상의 운동의 경우에는 수요량이 늘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는 수요가 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수요량이란 말과 수요를 우리는 구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개인의 수요 곡선이 도출되면 이걸 전부 뭉뚱그려서 모은 것이 바로 시장 수요가 되는 것이죠. 시장 전체에서의 수요. 그러니까 각 개인의 수요 곡선을 수평 방향으로 더하면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요에 대해서 그 탄력성이라는 것을 재게 되는데 그 탄력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아이스크림 가격이 변할 때 아이스크림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혹은 소득이 변화할 때 아이스크림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알고 싶다 이거죠. 이와 같은 그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생긴 변화가 아이스크림 수요량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즉 반응의 민감성의 정도를 재는 개념으로서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죠. 그 탄력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하는 그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엡실론 P라고 수요 가격 탄력성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그 구할 수 있냐면 우선 마이너스를 붙이고 가격의 변화 비율 이 델타 P라는 것은 가격에 생긴 아주 작은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분의 수요량의 변화 비율을 이런 분수의 값으로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나타내요.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은 왜 붙이냐? 이 수요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 방향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항상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분수의 값 그 자체는 음의 값을 갖죠.
근데 음의 값을 가지면 불편하니까 마이너스 사인을 붙여가지고 양의 값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1% 올랐을 때 수요량이 2% 떨어졌다면 우리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의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하죠. 2. 그러니까 이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순수한 수로 표현이 돼요. 그렇다면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 점에서 출발했을 때 가격이 1% 높아졌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걸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경제학을 배웠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경제학을 배울 때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 수요 곡선이 수직선일 경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라는 걸 배워요. 왜냐하면 가격이 아무리 위아래로 변해도 수요량은 여기서 변함이 없으니까요. 반면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평선일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니까 이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라고 배우죠. 이때는 수요 가격 탄력성이 제로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수요 가격 탄력성이 작고 기울기가 평평할수록 수요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이나 수평선처럼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0 아니면 무한대. 그러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어중간하게 가파른 경우에는 그리고 어중간하게 편편한 경우에는 이 두 개의 경우를 놓고 이 D1이 의미하는 수요 가격 탄력성이 D2가 의미하는 수요 가격 탄력성보다 더 작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 수요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수요 곡선이 어느 점에서 재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요 가격 탄력성의 산식을 보면 알 거예요. 산식에 보면 그 상품의 가격 그리고 그 상품의 수요량 자체가 하나의 변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울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다시 그려 써보자면 이거 아니에요. 기울기는 이 부분에 관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이것이 또 다른 변수의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점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마련이죠. 이렇게 그 단순한 사실인데도 심지어는 대학 교수들도 이 점을 혼동해요. 대학 교수가 쓴 경제학 책에도 보면 두 수요 곡선을 그려놓고 기울기가 편편한 게 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다라고 쓴 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경우 아니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수요 곡선만 보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극단적인 경우에 마지막 케이스로서 뭘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수요 곡선이 이와 같이 직각상공선일 때 즉 P 곱하기 Q가 QD가 일정한 상수일 경우 이건 직각상공선의 산식 아니에요? 그 경우라면 그 수요 곡선 어느 점에서 재든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1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우리는 그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부르고 1보다 작을 때는 비탄력적이라고 불러요. 물론 1과 같을 때는 단위 탄력적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어떤 그 시장에서 현상이 나타나냐면 만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럴 경우에는 가격을 낮췄을 때 판매 수입이 더 커져요. 왜 더 커지냐면 가격을 1% 낮췄을 때 수요량이 예를 들면 2%, 3% 늘어나니까 가격과 수요량의 곱은 원래의 값보다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 수입이 더 커져요. 반면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면 판매 수입이 더 작아지죠. 물론 가격 탄력성이 1일 경우에는 판매 수입이 언제나 일정한 수준에 머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 가격 탄력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시장을 분석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그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미리 짐작을 해보는 거죠. 다음에는 소득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개념이냐면 소득이 아주 작은 폭으로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 소득을 M이라고 표현하면 M의 변화 비율분의 수요량의 변화 비율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책을 보면 수요 라고 쓰고 가로 쓰고 양이라고 이렇게 쓴 걸 볼 거예요.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별하라. 그러니까 소득이 변화하면 수요가 변화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수요가 변화한다는 것이 뜻하는 바가 수요량이 변화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가로를 치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오해를 하지 말도록.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길 바라요. 그럼 예를 들면 소비자의 소득이 1% 증가했는데 수요량이 1.5%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1.5라는 값을 갖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사인을 붙이지 않아요. 왜? 소득이 커졌을 때 수요량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가 우리의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을 붙여가지고 상쇄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사인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보는 상품의 경우에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무슨 값을 갖겠는가? 양의 값을 갖죠. 좀 더 부유해지면서 더 많은 양을 소비하게 되는 거죠. 뭐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뭐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그래요. 근데 예외적으로 소득이 늘어났는데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대중교통수단 같은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그 갑부가 된다. 그럼 대중교통수단은 없어지겠죠. 다 자가용 타고 다니고 자가용 헬리콥터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혹은 뭐 싸구려 옷, 싸구려 음식 이런 것들. 이렇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것으로 가르쳐서 우리는 열등제라고 부르죠. 이것과 대조되는 개념, 즉 우리가 보통 보는 그런 상품들은 정상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열등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소득이 커지면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나라 경제는 계속 성장해 가고 있어요. 열등제 사업을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보겠죠. 왜냐하면 성장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부유해지면서 점점 수요가 줄어드니까. 예를 들면 고무신 사업 같은 거. 여러분들 고무신이라는 건 모르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땐 고무신 신어가지고 고무신도 색이 또 이쁜 고무신이 아니라 새카매요. 왜냐하면 재생고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고무신 신고 나릴 때 제일 큰 문제점은 금방 구멍이 난다는 거. 그러니까 비만 오면 물이 들어온다는 거. 그래가지고 어떤 농담을 보면 자기 아버지한테 고무신 구멍 뚫어져서 새 거 사달라니까 야 가져와라. 구멍을 하나 더 뚫어가지고 배수구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그 농담도 옛날에 있었어요. 가난했던 시절에는 그런 농담이 많았어요. 믿거나 말거나죠. 여러분들은 짐작이 안 가죠. 우리가 그 고무신으로 가장 그 많이 한 장난이 뭐냐면 고무신을 이렇게 접으면 무슨 자동차 모양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래가 많아가지고 그 모래에다가 이렇게 도로를 우리가 만들고 그 고무신을 가지고 자동차 간다고 뭐 이렇게 소꿉장난 놀이 하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운동화 가지고는 그 장난을 못하죠. 아, 고무신의 또 하나의 장점이 있죠. 왜냐면 다 쓰고 나면 엿장사한테 여서고 여시나 강냉이로 바꿔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고무를 재생하니까.
과거에는 뭐 그런 식의 재생이 아주 흔하게 이루어졌죠. 그 정상재 중에서도 어떤 상품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어떤 상품은 느린 속도로 증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생활 필수품에 해당되는 것들, 뭐 고춧가루, 소금 이런 것들은 소득이 늘어도 수요량이 그렇게 빨리 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반면에 사치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유명 브랜드의 상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소득이 느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수요량이 커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냐 작으냐를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사치재, 1보다 작으면 필수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통 우리의 일상의 대화에서 사치품이라고 그러면 아 그건 분에 넘치는 호화롭고 값이 비싼 상품이라는 뜻을 갖지만 경제학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값을 가는 상품. 그것이죠.